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의 오늘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대한의 오늘 7%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거래량은 6,100만 주로 전일 거래량이 6배 넘는 거래 증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의 오늘의 이 모습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4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해운에 권리락이 있었죠. 예, 권리락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까지 이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주식,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사는 사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주식을 팔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후에 납입일, 청약일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증권사에 연락을 하시면 2,490원에 이제 유상증자 대한해운의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을 팔아도 오늘부터는 주식을 팔아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거 이제 팔면은 유상증자 못 받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팔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권리락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대한해운의 종가가 3,520원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 이제 어제보다 한 6.8%, 3,520원 기준으로 해서 6.8%좀 빠진 가격으로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 오늘 이제 7%가 올라왔잖아요. 어제 3,520원에 끝났고, 오늘 이제 7%가 종가상으로 형성되면서 권리락으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도 다 복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3,990원까지 가면서 오히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이제 오늘의 흐름이었던 거죠. 역시나 이제 오늘의 상승의 이유는 BDI 지수가 오늘 또 고공행진을 또 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오늘 또 상승의 이유인데, 여기에 이제 권리락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다른 이제 해운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기준으로 BDI 지수가 3,007을 기록을 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3,007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3,007, 29일 기준으로 3,007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해운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해운주, 이 항상 이야기 나오면요, 펜오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펜오션 아니면 HMM, 이두 가지 회사 이름만 나오지 대한해운의 이름은 잘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펜오션은 이제 벌크 선사인데, 벌크 선사인데 전용선 매출이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BDI 지수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50%에서 실적적으로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해운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용선 매출이 80에서 90이에요. 그리고 BDI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해운은 BDI가 올라가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벌크선 이야기하면 꼭 펜오션이나 아니면 컨테이너선 하면은 HMM 이야기하지, 대한해운에 대한 실적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이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실적적으로의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해운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BDI가 계속 올라가고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에 해운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운임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오늘 상승에 보탬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HMM보다도 더 강했고 펜오션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못 갔던 이런 흐름들을 오늘 대한해운이 상승을 통해서 씻어냈다. 이렇게도 또 평가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오늘 상승해서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은 다 팔았습니다. 금융투자도 오늘 이제 웬만해서는 다 팔아버렸고요. 반면에 투신과 연기금은 매수를 했는데, 가장 현명한 매매를 한게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에 그동안에 사면서 시세 차익, 오늘 팔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냈고요. 그리고 오늘 팔게 되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챙긴 거죠. 2490원에 이 대한해운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챙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내고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챙기는 매매를 한 게 외국인과 금융투자고, 투신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매매를 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매매를 한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 이 종목은 항상 그랬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주도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대체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단타를 좀 많이 쳐요. 끌고 가고 모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빠지고 이런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사놨던 물량을 다 빼고 나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대한해운이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죠. 추세 전환을 여기서 만들면서 추가적인 슈팅을 만들어 줬는데,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저는 항상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는 좀 저항대라고 봐요. 그래서 저항대 돌파 이후에 3일 정도만 머물러 주면 저는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데, 아 사실 이게 돌파되고 그냥 상승을 하면서 안착을 해버렸어요. 한 3일 정도 머물면 저는 안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돌파를 딱 이날 시켜놓고 하루 이틀 3일을 올라가면서 슈팅을 주면서 이제 안착을 해버리니까 선뜻 손이 좀 나가기는 어렵죠. 손이 나가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조정 기회도 안 주고 쉬지도 않고 그냥 슈팅을 가져가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이제 하락에서 벗어나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과 이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대한해운이 5일선, 1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단기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요. 적어도 5일선, 11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방향, 전체적인 방향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외인들의 차익 실현이 오늘 상승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숨 고르기나 쉬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신규 뭐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5일선 이탈전까지 들고 간다든지 또는 11선 이탈전까지 들고 간다든지 하면서 이 상승 기조나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추종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여라도 나중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런다면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뭐 신규 매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의 자리에서 뭐 매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손이 쉽게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이거죠. 권리락을 오늘 이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도 어제까지 들고 계셨고 오늘 권리락을 맞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식을 팔아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단은 핵심이고요. 얼마에? 2490원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세, 5일선, 11선이 이어지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다만 외국인들 또는 이제 그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5일선 정도에서 2경이나 뭐 11선 정도에서 2경을 좀 좁히기 위한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현될 가능성.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5일선과 11선 이런 추세 이탈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맞고, 신규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기에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혹시라도 이후에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심화돼서 나온다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